제가 신림선을 타고 왔고요. 내리니까 바로 관악산 공원 마주 보이면서 벚꽃이 만발합니다. 등산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맨발할게요. 벚꽃이 완전 멍게 있네. 안녕하세요. 힐링노 솔쌤이고요. 이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발을 냉큼 벗었습니다. 시작할게요. 맨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맨발. 날씨는 화창하고요. 이제 등산 다니기 좋은 날씨, 맨발하기 더 좋은 날씨. 어저께도 갑자기 한여름 날씨였고요. 오늘도 덥다 하거든요. 근데 오전 중에는 아직은 쌀쌀하네요. 바람도 좀 불고요. 벚꽃잎이 휘날리네. 아니 벌써 벚꽃잎이 막 떨어지려고 해요. 이리로 가야 되겠다. 벚꽃 있네. 이 큰 길보다 이쪽이 벚꽃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길거리에도 벚꽃이 많잖아요. 핸드폰 카메라가 제일 바쁜 시기 같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쁘게 나오진 않아도 사진을 찍으면서 봄을 느끼는 거죠. 아 이쁘다. 여기가 뭐지? 어머 또 그렇게 다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애들 놀이터인가? 정글짐 같은 건가 본데요. 관악산 모험숲이네요. 애들이 놀 수 있게. 근데 저 위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어요. 우리가 벚꽃의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이 개나리는 약간 소외돼 있네. 삐졌어? 삐약이? 개나리 꽃을 보면 유치원 개나리반 생각나요. 삐약이 삐지지 말고 원래는 개나리가 봄의 전령사인데 아 바람 분다. 다 떨어지겠다. 오! 길이 너무 예쁘죠? 바람 불어도 좋아. 안녕. 이쪽으로 오니까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사자의 얼굴 형상이랍니다. 제가 이쪽 길로 하산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등산하니까 제가 하산할 때 느꼈던 느낌하고 또 다르고요. 천천히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하산할 때는 이 호수 윗길로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네, 등산길로 잡으니까 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관악산도 바위가 많아서 아이고 어떻게 옮겨다 놓으셨나. 자연 바위인데요. 와우 웅장하십니다.
아이고, 진달래 씨도 계셨군요. 이 길은 가을이면 단풍도 너무 좋아요. 봄, 가을 다 예쁜 관악산 공원 계곡 나들길이고요. 어디든 걸으면 좋지만 꽃과 풀이 예쁜 길을 걸으니까 더 좋으네요. 요즘은 집 주변에도 벚꽃이 한창이고 봄에 전령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 주변 맨발로 걸어보세요. 너네는 원래 친하지? 둘이 소꿉친구지? 진달래는 산에 많기 때문에 저에게 봄은 개나리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벚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창경원에 밤 벚꽃놀이 이벤트가 있을 정도여서 길거리에 이렇게 벚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봄은 개나리였어요. 맨발 걷기에 좋은 관악산 공원, 관악 계곡 나들길이었고요. 지금 여기가 호수 끝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예쁜 꽃들 보면서 맨발 산책 잘했고요. 저는 지금부터 맨발 등산을 하겠습니다. 등산 시작. 공원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여기도 공원 느낌. 공원이 기니까 오히려 좋으네요. 짧으면 재미없는데 기니까 혹시 관악산 등산을 못하시는 분들은 관악산 공원만 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맨발로. 공원과 산의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이제부터 산 같습니다. 산불 조심. 오, 반갑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네? 아니요. 노코멘트? 안 사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 여기도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이쪽 계신 분들은 다 말을 안 하시는군요. 안 더우신가? 추우신가? 지금 산님들이 굉장히 옷을 두껍게 입고 가시거든요. 이 정도도 약간 이게 살랑살랑한 그 정도인데 너무 두껍게 입으시는 게 햇빛을 가리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일광욕 때문에 일부러 걷고 가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 풍력의 시절은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일광욕의 시절입니다. 뭐 저만 여름 만났나요? 이 강렬한 햇빛은 자연의 선물이고 천연 살균제, 그 다음에 강력한 면역 물질이니까 저는 듬뿍 받으면서 갈게요. 저는 저는 듬뿍 받으면서 갈게요. 빨리 안 나가면 기자가 세니까. 네네네. 네, 가세요. 네. 오늘 산님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제가 무너미곡에 갈림길까지 와서 좀 한적한 길로 빠졌습니다. 오늘 산님 엄청 많으세요. 바람이 시원하고 좋은데요. 새들이 반겨주네. 안녕? 나 왔어. 산님들이 안 계시니까 새소리가 너무 잘 들리네요. 나 보고 있니? 니는 언제 떨어졌어?
이런 아이 뭐야 진달래 능선이야 뭐야 여기 진달래 능선처럼 진달래가 만발했어요 와 이거 완전 얻어 걸린 건데요 저는 산님들이 너무 많이 가시는 쪽은 복잡해서 전 좀 호젓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을 택해서 왔는데 이거 완전 선물입니다 진달래가 이렇게 많은데 산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등린이는 길 찾기가 힘들고 좀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등산화에 치이지 않고 잘 올 수 있습니다 맨발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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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진달래 능선이야? 진달래 능선인데 완전히 제 전용처럼 너무 조용하고 산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꽃이 만발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런 이렇게 이쁠 수가 아 너넨 언제 핀 거야 아이 진달래 나무 옆에 웬 할미꽃이냐고요? 너무 예쁘다 뽀뽀 어 얘가 먼저 왔어 바람 불어서 오 벌도 온다 아 예쁘다 나 산에 갔다 올게 제가 지금 여기 진달래 능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가면 학바위 능선이 나오거든요 학바위 능선이 길이 조금 험해서 초보자들이 많이 안 오셔서 상대적으로 좀 산님들이 적으세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이 안 돼서 자연 보존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진달래도 너무 좋고요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학바위 능선 나와요 아, 길이 너무 조용하고 좋다 그래서 좀 조용한 산길을 가고 있어요 이 고요한 산 중에 헬기소리가 분위기를 망치네요 조심합시다 조심조심 안전산행합시다 이쪽에 이렇게 진달래가 많은 줄은 몰랐고요 이쪽으로 제가 지나갔더라도 진달래가 없을 때 지나갔었나봐요 의도하지 않은 진달래 산행입니다 난 아직 안 폈구나 옆 친구는 폈는데 어쩜 이렇게 길죠? 끝이 없는데요 얘가 전부 다 진달래인데요 원래 관악산에 철쭉이 많은데 이 산 깊이 들어오니까 진달래가 많네요 어머 꽃대고리다 문지기 계시고 안녕하세요 벌써 다 떨어졌네 어머머머 꽃길이다 꽃길이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겠습니다 진달래는 꽃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철쭉은 이파리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연산왕도 이파리부터 나오는 거고요. 아이고 예뻐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는 어떻게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지금 너무 좋아서 입도 안 다물어지고. 오! 발 디딜 데가 없다! 발 디딜 데가 없어서 제가 맨발이라서 발을 어디다 디딜 수가 없네요. 낑낑 매봤는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제가 항상 다리를 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너무 미끄러워요. 맨발로 가다가 쭉 미끄러지면 다신 못 봅니다. 아이고, 그쪽 포기하기 잘했네. 너무 멋지다. 여기 더 멋진 발길이 있네요. 때로는 포기한 순간이 그 다음 더 멋진 순간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올라갈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와, 이쁘다. 안녕하세요. 멋지시고요. 뭐 수리바위입니까? 수리산 수리바위도 있고, 얼마 전에 갔던 충령산에도 수리바위가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수리바위예요, 수리바위. 저는 이 위로 미끄러워. 멋지다. 위치가 어디냐면 라디탄이 삼성산이에요. 삼성산을 마주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이쪽은 다 바위 길이군요. 바위와 진달래를 보면서 로프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일단 안전한가 확인하고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아, 저 그냥 손으로 붙잡고 갈래요. 가질보다는 제 손이 더 믿음직합니다. 제가 아래쪽에서 흔들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얇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은 데가 제가 감각적으로 좀 불안하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학바위 능선과 연결되는 진달래 능선 길이에요. 이 뒤쪽으로도 산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지금 제일 뒤쪽에 동그란 이렇게 이게 공 타워 있거든요. 거기가 수리산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인데 타워가 안 보이네요. 근데 오늘 그래도 모처럼 만에 날이 조금 맑아요. 계속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맑아서 저기 산등사이가 다 보이죠. 너무 힘드시겠다. 애기구나. 어머, 꼬르륵 소리 난다면서. 점심시간이 되었군요. 어이하여 이 길을 들어섰냐. 이 길을 통과해야 학바위 능선이 나와요. 가는 길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달래꽃이 살짝 펴서 저를 반겨주네요. 기분 좋게 잘 가라고. 여기 조금 난코스라고 사님들이 그닥 즐겨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학바위 능선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이게 학바위고요.
학파의 능선 이 길 내내 이 진달래가 만발했어요. 진달래 보느라고 힘든 줄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픕니다. 좀 크게 보인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내냐고요? 너무 이뻐서요. 카메라를 못 내려놔서.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리나라 말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표현도 그렇고. 근데 감탄사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보면서 아우 예쁘다. 멋있다. 이거 다 형용사잖아요. 그냥. 감탄사가 와, 이야, 대박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진짜 막 경이로운, 어? 막 찬란한 이런 단어가 없어서 저도 맨날 보면서 와, 와 이쁘다 이런 말밖에 안 해요. 멋지다, 대박. 어쨌든 원더풀입니다. 삼성산 정상 보인다. 바람이 너무 세네. 저는 학파의 능선에 있는 거고요. 마주보이는 능선은 팔봉 능선이에요. 육봉, 팔봉 할 때 내려오는 하산 능선 팔봉이고요. 여기서 쭉 보니까 다음에 저 팔봉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코스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이쪽 반대편은 북한산하고 일왕산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지금 다 진화가 됐나봐요. 연기 올라오죠? 지금 바위하고 나무에 가려서 팔봉이 다 끝까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려갈 때 저 서울대 공과대학 길 쪽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와볼게요. 예약! 여기 학파에 있고요. 반대편에서 봤을 때도 멋있는데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 오, 벌레가 엄청 많은데? 빨리 내려가야지. 아래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여기 학바이 정상에서 밥 먹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모습이 하계 모습인지 좀 더 올라가 봐야 되나? 여기 난코스라고 사님들이 그다 즐겨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학바이 능선으로 하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네네, 어싱. 어싱 화이팅. 아, 괜찮으세요? 네네. 예. 이제 어싱이라는 걸 많이 아시죠? 옛날에는 발 지압한다 그러고 신기하게 보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많이 알아요. 어싱. 지구에 접지하는 거예요. 얼스에 ING 하는 거예요. 어? 멤버. 네네네, 멤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원래 괜찮지. 시간 되어서 이제 괜찮은 거. 괜찮아요. 저기 운동되고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가 탔어요. 운동이 제일 많이 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다니더니 유전을 다니는 게. 예, 그러니까 운동되는 게 아니고요. 치유가 되는 예, 거예요. 치유 맞아요. 네네네. 예, 그냥 운동은 그냥 신신고 막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가도요. 혈액순환 잘 되니까 이 성인병들 있잖아요. 다 좋아져요. 대사증후군. 예. 예, 그럼요. 만성병. 아, 근데 우리 동네는 황토방 있어요. 황토로 깔아야 되는데 다 맨발로 막 몇 바퀴씩 돌더라고. 네, 어머니도 다니세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안 벗어봤는데. 겨울에 예, 겨울에도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치료하고 있는지 다 치료하는 걸 느껴요? 얼마나 해요? 저는 8년을 했지만 4일 만에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저 맨발을요? 네네네. 오늘 저 만난 기념으로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저게 뭐 안 찔려요? 아니 없는 일은 그러니까 아 찔려도 뭐 빼면 되죠 뭐. 그렇게 긍정적이야. 아 그렇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가시 찔리면 뽑으면 되고. 학과의 능선에 오니까 하산하시는 사님들이 많네요. 고독한 길을 올라왔는데 이제 활기찬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다가 옆으로 내려가시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가 등산로고요. 저는 바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미끄럽진 않을 것 같은데 국기